오늘의 쇼로서 그리고 유일무이한 5회 연속 결승전의 주인공 마지오 선수가 이 스포츠에서 없었던 역사상 최초 팀의 연속 MS 진출을 꿈꾸고 있고요. 자, 김동관 선수 롤러코스터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제 지금 8연패 끊고 상승세 타고 있는데 그 상승세 이어서 앞으로 7연승 8연승 9연승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현실일 것이 경기자는 김동관 선수 마지오 선수의 경기 매트리스를 펼쳐집니다. I love you. 좀 그렇다 보니까요. 자, 마지오 네. 선수가 예, 12시 근처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에 김동건 선수가 있습니다. 예, 상승레일을 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롤러코스터가 너무 아래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도 질리고 재미없거든요. 예. 예. 좀 올라가는 맛도 있어야죠. 이번 여름처럼. 그렇죠. 예, 이번 여름 시즌에는 김동건 선수가 연승에 연승을 날리면서 아, 또 삼성칸의 새로운 진짜 슈퍼 테란 에이스가 되는구나라는 이런 그 예상까지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향 곡선을 너무 심하게 그리면서 그 기대감마저도 좀 저버리게 된 상황이 나왔었죠. 네, 네. 자, 두 선수 간의 상대 전적 궁금하시죠? 4-0입니다. 마지훈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동건 선수에게. 하지만 좀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첫 경기를 산뜻하게 아주 가뿐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네.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승리해야 되고 또 그 기세로 승리하면 더욱더 기쁜 것이고요. 네. 예. 일찍 아치 나갔어요. 예. 김동건 선수. 정직하게 올라가는 게 역대가 예. 삐졌는데요. 예. 마지은 선수 테란전 이번 시즌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4승 10패에 2연패고요. 예. 다들 곱게 안 올라가네요. 예. 그리고 이제 김동건 선수는 대저우전이 1승 4패에 2연패입니다. 성적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선수의 성적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오버로드 시야를 피해서 몰래 올라가서 앞마당을 좀 견제를 놓겠다. 네. 라는 생각이죠. 자, 지웠어요. 엔지니어링 베이. 네. 엔지니어링 베이로 견제합니다. 네. 오버로드로 SCV를 보이게 하면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좀 충분하다 보니까 몰래 가서 견제하는 네.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바닥 공사해 놨습니다. 엔지니어링 베이. 결국은 뭐 비슷한 체제로 간다고 할지라도 초반에 이런 견제 남들 안 하는 견제를 해야 성과를 보는 거거든요. 남들 다 하는 견제 하면은 성과 못 봅니다. 이건 네. 낭비니까. 네. 자, SCV 잡아냈고. 네.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김동건 선수. 아, 그래도 SCV는 살려두는 그렇죠. 것이 좀 괜찮았는데 네. 약간 아쉽습니다. 예, 조금 더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짓다가 일단은 잡혔는데 네. 마지은 선수도 그냥 화끈하게 드론들 확 뛰쳐나오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끌린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SCV가 좀 살아있어야지 그렇죠. 해처리를 가는 것을 100% 확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커맨드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SCV 하나 더 올라갑니다. 스포니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마지훈 선수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원배럭 2배럭 짓고 있는 김동건.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다. 나는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예. 자, 김동건 선수의 표정과 마지훈 선수의 표정이 한번 보이는데 약간 김기가 불편한가요? 마지훈 선수. 일전에 마지훈 선수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을 때 데스티네이션에서 허무하게 한번 경기를 내준 적이 있었죠. 이윤열 선수에게요. 네. 두 번째 SCV가 투입되면서 확인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테란의 타이밍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무한 경기였었는데 네. 예, 그런 또 아픈 부분을 얼마만큼 또 김동건 선수가 잘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마지은 선수는 그래서 그 예전처럼 그렇게 허무한 경기가 안 나오려면은 지금 딜들을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마당이 늦고 테란이 앞마당이 아닐 경우에 테란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정찰 SCV를 계속 끊어주면서 테크가 빠른지 아닌지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 한 개 뒤로 돌아가서 오버로드 머리. 예,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플레이는 아주 좋습니다. 예. 이런 거 안 놓치죠. 저글링이 또 뛰쳐나오면은 모를까. 예, 오버도 머리에 네. 나서고 있는 김동건 선수. 그 머리는 살지 힘들겠네요. 살아서 네. 다시 공구로 돌아가기는 어려 보입니다. 네, 이걸 예를 들어오거든요. 예. 자, 체력이 점점 빠지고 있는 오버로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만은 네. 목숨을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딩시아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거는 조금 감추고 그렇죠. 그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예. 것을 아쉽고요. 예.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성국 콜론이 건설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스팀백 개발되자마자 아, 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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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것을 예.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멀티, 예, 정글링들을 꾸준하게 모아서 지금은 입구 쪽 수비에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초쌈 이 머리를 하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빨리 쫓아가야 돼요. 아 맞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예. 부분이 저 머리 내기는 저분이 하나만 보내면 됐거든요. 그럼 여기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라바가 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예. 아 이게 만약에 타이어벨트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속했을 겁니다. 네. 자 타이밍상으로 이제 대부분 확장하는 타이밍에 들어온 아 탐파이어벳이라서 이거는 분명히 예, 돌파 시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네. 백태를 올리고 있고 내려오고 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파이어벳 파이어벳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걸링 계속 찍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한번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벽이요 규모는 파악했습니다. 자 올라 드론이 있었는데 돌파 시도가 있어. 드론이 많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한 타이밍 막았습니다. 이러면 네. 빠른 테크가 빛을 발할 수 있죠. 또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계속 예. 올라가는데 주말 테크를 했어요. 그것을. 예. 파이벳 3개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닙니다. 마지막 선수를. 아, 네. 홀드. 저글링 뽑아야죠. 그렇죠. 네. 저글링 뽑으면서 천천히 테크 올려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파이벳 3개를 또 봤기 때문에 예. 성크 콜론이 끼고 몸으로 비비면서 성크리 잡게끔 만들어줘야 돼. 저글링은 몸으로 비벼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자, 몸으로 비벼서 막아주고 성크 파이벳 자, 빈동원은 돌파까지 드론까지 돌파야 앞마당 드론 욕심내지 말고 본진 드론 가서 눈 꽉 감고 그냥 본진 드론만 구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지켜보세요. 갑니다. 빨리 갑니다. 앞마당 드론 빼야죠. 앞마당 드론 빼야죠. 근데 예, 이게 유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눈을 잡는 피해보다는 다행히 입을 피해가지고 막히는 게 있거든요. 네. 빨간 잡힐 것 같은데요. 네. 드론은 5킬, 5킬, 5킬. 마무리. 예, 네. 마무리 위주로 많이 잡은 거고 지금 저 예,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뭐 다른 방어타워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건설되기 전에 뮤탈스로 빨리 지금은 상대방의 SCV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거 속도전인데요. 예, 아주 굉장히 스피디한 경기입니다. 예. 네, 일제히 쫙 터지고 있는 뮤탈스들. 예. 야, 장관입니다. 야, 예. 예. 맵을 좀 똑같이 뒤져보나 예. 안전한 플레이. 어차피 뮤탈리스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동주 숫자로 컨트롤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다. 네. 그럴 바에는 맵을 싹싹이 다 뒤집고 나서 플레이하자. 라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뒤져봤지만 별게 없었습니다. 야, 굉장히 클래식한 경기가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예, 요즘 같이 이제, 뭐, 메카닉, 저그전 메카닉이라든가, 저그의 그러니까 또, 메카닉 체제를 잡기 위한 어떤 그 저그의, 다양한 패턴의 경기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예, 좀 투베럭에서 출발을 하는 좀, 스팀팩 러시, 예, 거기에 또 대처하는 저그의 어떤, 뮤탈리스 운영. 그렇죠. 예. 후회 처리. 기다릴 때 올리고 있는 거. 예, 또 다른 경기 양상이 나오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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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틀 올리는 거 일단은 한번 퍼실리티 저지합니다. 아, 그래도 뭐 배틀 확보가 워낙 빠르게 될 수 있는데 뒤집고 들어가서 SCV 한 개라도 더 잡아서 또 배틀 타이밍을 늦춰주는 컨트롤이 좋네요. 네. 예. 더 할 수 있다면 더 짙게끔 만들고 이러고 싶은데 워낙 지금은 테란이 컴팩트하게 지금은 본진 안쪽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뮤탈스로 네.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심정이 보이죠. 체제를 바꾸는 편이 차라리 낫고 그렇죠. 예, 네.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켜는데요. 베스트를 지켜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기장초 뮤탈리스트를 모을 생각이었더라면 계속 한 개씩은 내려왔을 텐데 그런 네. 생각은 없었고 네. 체제 전환이 확실하게 된 모습입니다. 네. 러커 개발 눌러놓고 성공 콜론이 여차하면 올라오는 병력들은 저글링 소스로 체크를 하고 뮤탈리스트를 계속해서 스타포스 두드려주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빨리 빼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여유가 된다면 어차피 성공 콜론이 초반에 지어둔 것이 있기 때문에 히드라를 좀 빼놓고 다른 쪽에서 변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뮤탈리스크 조금 더 보강하면서 차라리 지금은 스커지를 보강하면서 뮤탈리스크 밑단에다가 스커지를 그렇죠. 심어놓고 배틀. 예, 스타포트 위치가 뻔하지 않습니까? 네. 스타포트에서 배틀이 나오면 이 바이오닉 병력하고 합쳐질 게 분명한데 그 동선을 확보하고 있다가 스커지와 뮤탈리스크 콤보로 첫 배틀 딱 잡아버리고 넣고 띄우는 편이 낫거든요. 자 나왔습니다. 네. 스커지 그리고 배틀도 나왔고요. 예. 자 그거 하고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스커지 신경 예. 같진 않은데 예. 스커지가 안 보여. 이 동선에 확보가 돼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조금 아쉽네요. 예, 뛰었습니다. 네, 이레디는 조금 있어야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렇죠. 예, 이제 사포트도 계속 부딪힐 수 있었어요. 예, 첫 배스를 잡아주고
그만큼 메타리스트가 움직일 수 있는 화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인데 예, 약간은 아쉽고요. 어쨌든 뭐 나름대로의 피해는 줄수 있어요. 미네디스 터지 한 땅이 나왔어요. 터지 한 땅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 김동건 선수는 일단은 미네디 딱 한 방 먹이고 추가 확장 체크 해줘가면서 이제는 자신도 멀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마리오 선수는 이렇게 메타리스트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컨트롤까지 컨트롤을 해줌과 동시에 드루를 다른 쪽 게스멀티 하나 보내놓고 히드라도 널커로 좀 심어놓고 네. 멀티 가져가주는 플레이가 지금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됩니다. 예. 김동건 선수 고인업 됐습니다. 예. 그래서 럭커 소수만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다른 곳에 게스 확장 기지를 한 군데 그 보강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동건 선수는 일단 벙커 하나 건설을 해놨으면 배들과 함께 조금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액션 보여줘. 예, 바깥쪽에 나가서 상대방을 압박해야지 추가 확장을 제대로 못 가져가죠. 아 지금 스콜지로 베스를 체류하는 움직임도 나쁘진 않습니다. 널코가 또 뒤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뮤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뒤쪽으로 돌아와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나오는 길목에 멀어져 있는 럭커들 그리고 네. 자 밑단이가 숨겼죠. 그런데 뮤탄스가 흔적도 찾았습니다. 예, 진출을 놓치면은 됩니다. 이게 또 여기 럭커도 더 힘들어. 예, 예, 진출을 놓치면은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레디 한 방씩 쏘면은 이쪽 위쪽 다리가 완전히 뚫리는데 네. 지금 배틀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말이 써요 이레디 한 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에 저그는 저그링과 럭커를 더 보강할 수 있습니다. 확장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 나오는 길목으로 나오면서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탱크 뽑고 그렇죠. 김동건 선수는 한 방 조합해서 나가야겠네요. 예. 6배로. 네. 그러니까 테란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입구 쪽에 럴커가 저렇게 찜어져 있으면 나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체크 다 하고 있고요. 네. 럭커도 더 다가오고 있고요. 또 배트 떨고 예. 있는 터지 놓고 있고요. 탱크 아니면은 탱크랑 잡혔어요. 배트 잡혔어. 난리 났습니다. 예. 아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난 거죠. 큰일 예. 났어요. 원래 11분 중반대에 나올 수 있었던 테라의 한방 조합이 이렇게 되면은 12분이 지나야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레디스 들어가 네. 뭐 고개 내밀었다 맞아 죽었네요. 네. 게다가 저 탱크도 그 다리 기억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함부로 쑥 위로 올라가 풍지분으로 못해요. 네. 그렇게 예, 되면은 예, 예, 좀 거리상 예. 널커도 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탱크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마지은 선수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배틀 잡아줌으로 인해서 한 1분 정도 벌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하이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커에다가 저글링 더 보강을 해서 이제는 슬슬 빠질 생각도 해야 됩니다. 마지은 선수가 메이지 예. 쪽에도 지금 배틀을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예. 가도록 할게요. 아 너무 안 좋은데요. 다했어 이제. 예 원래 그 배틀이 살아 있으면은 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탱크 한기 보강이 되면서 3 탱크 원 배틀 해갖고 퉁퉁퉁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 타이밍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시간 더 보죠. 풀어주면서 나가야 돼요. 네. 스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배틀이 나오기 직전까지 스캔 뿌려주면서 탱크로 두들겨주고 저 드랍집을 활용해가지고 경제 네. 들어가주면은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예. 동선에 근데 오버워드 떠있고 네. 저글링 하나씩 배치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예. 가장 먼저 저글링에게 맞게 그 저글링에게 좀 걸리겠는데요 시야가. 예 저기 옆에 예. 레이지 있는 거 저만아 네. 네. 스킨 한번 썼어요. 네. 자 저글링 네. 아, 예. 피해서 올라갑니다. 안 걸렸습니다. 그 길목에 뭐 있나요 혹시? 스커지나 뭐 이런 것들? 없고요. 네. 이쪽 멀티 파괴해주고 나가는 자신의 모아놨던 병력으로 센터 쪽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11시 쪽으로 노리게 되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뭐야 이거 뭐죠? 시작. 아, 딱 걸렸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예. 아래쪽으로. 예. 약간 밑으로. 못 봤어. 예. 저 지금 나가는 거고. 돌출돼. 예. 엇갈이 넘겨. 기절 나오는데. 근데 병력이 주변에 있고요. 나올 때가 아니었죠. 이거 잡아먹으라고. 예, 드랍집으로 드랍집으로 완전히 떨어뜨려놓고 드롭 따라다 찍어놓고 거기에 상대가 발을 완전히 보였다 싶을 때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나갔어요. 그래도 센터 쪽에 이제 마대웅 선수도 센터 쪽에 좀 신경 투자하다 보니까 네. 이 드랍집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좀 반응이 많이 드시죠. 배터리를 깨지셨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인적 끝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빼야 돼요. 이거 빼야 돼요. 여기서 빠졌으면 빨리 빠져서 이거 사라집니다.
겁니다. 예, 러커를 여기다 걸어 할 게 아니라 뒤로 빼면서 드라스틱 맞고 그 다음에 하이브테크 올라가면은 아, 그 다음에 이제 디팔로 나온 시점까지 시간을 끄는데 성공을 했었어야지 앞선 라인에서 머리 좀 잡아먹다 보니까 너무 러커 6기가 오래 버로를 했었네요. 아, 자, 이렇게 되는 거는 호흡이 트이는 거죠, 숨통이. 전세 역전인데요. 그렇죠. 네. 본인이 드라스틱이 날아가면서 그때 4시 지역 멀티도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발트 병력 조금만 4시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해처리 파괴하고 11시 지역 지금 파괴했어요. 사이언스 배슬로 디팔로 오지 못하게끔 계속 중간중간 끊어지면서 운영해주면은 김동원 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투카스가 정말 한꺼번에 됐고 러커를 한순간에 또 많이 뽑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됐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선수 아, 러커 선수 경쟁이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무대에 잡히고 뒤로 빠지고 있네요. 예. 그냥 슬슬슬 늘리는 상황인데요. 이제 디팔로가 나와야 됩니다. 아, 반응 경력이 너무 오래 있네요. 예. 그렇죠. 디팔로가 나오지 않아요. 손해보는 다운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길이 나눠지고 배틀 하나, 배틀 하나. 지금 가지고 있던 저 러커 몇 개의 무의미하게 붙여버리게 되면은, 예. 러커 보강이 전혀 수가 없어요. 아유! 배틀 할 수가 없어요. 예. 디팔러 보강 이건 지금 투가스, 쓰리가스가 그래도 됐기 때문에 네. 이 한순간만 이 병력만 잡아내면 마지원 선수가 다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네. 자신의 승기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기자가 배스 떨구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배스를... 여기 아니요. 멀티체크를, 중립 멀티체크를 지금 못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거 보니까. 내실을 보내면 큰일이죠. 디팔러 시작과 연속포! 테이크 3 분명히 팀장이 앞마당만 가져가지고 저구도 앞마당만 가져가지고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싸움을 하게 된 테란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데 네. 게스트가 3개가 된다면 저구도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또 4 지점만 파괴를 한다면 김동건 선수가 좋은데요. 예. 모르는 것 같아요. 예, 11시 지역을 버린 이유는 당연히 이쪽 확장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해도 발견만 해도 무조건 깨는 겁니다.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키러 가는 게 아니라 내기를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지원 선수는 지금을 지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쪽에 와서 병력을 잡아먹느냐 아니면은 지금은 상대 좋아하는데 예, 앞마당 쪽으로 가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스캔 여기저기 뿌려보고 그쵸 달려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크도 한 번. 네. 다크도 안으로 숨고 있는 러커들.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아, 그 네이트 지역이. 몰라. 그 머리를 한 5개에서 네. 6개만 봐도 파괴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아까 파괴할 수 있었어요. 아까.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예, 예. 네. 지금 한참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길 바탕으로. 쫀득 다져. 뭐가 줄줄인데. 그리고 방어선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에 자리를 잡을 거면은 자유력 병력 조금 더 보충하고 마인 매설한 이후에 드랍집 띄워야 지금은 이득 볼 수 있는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아직까지도 네이티브를 살려 주시는 아직까지 있지 네. 않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차피 저구도 센터를 자리 잡기 위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디파를 받게 되면은 불안불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네. 만약에 디파스 한 대에서 군대가 싸하지 날아간다면 마저 선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방역이 되는 러커들이고요. 그리고 예. 머리들을 공격 받으면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이제 테란 병력이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면은 바이닉 병력이 보강되는 바로 그 순간 디팔로 드랍십에 태워서 상대방 본진을 찌르거나 뭐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그는 지금은 공세를 취해야 될 때입니다. 4시죠? 시도 예. 못 돌리게 그런 것도 있겠죠? 예. 4시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직은 그래도 게스트가 부족해요. 마지원 선수를 하나 더 늘려야 되는데 아, 파열을 믿기 때문에 예. 마치 두씨가 이제 마지원 선수 가까스로 가져가는 것인지 역시 공격 방위로 되는 병력들에게 적용을 해요. 네. 플레이그라고서 예, 플레이그 뿌리고 이러는 작업하느라 지금 중립 멀티 하나는 지금 내줬고요. 그냥 그게 다 등장합니다. 예. 김동건 선수도 물론 자신의 중립 멀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지원 선수의 네이지 멀티를 파괴하지 않아도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네이지 멀티를 파괴해주면은 붙이기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네. 아이면은 지금 소주면 머리 흔들다가서 끝나는데 그렇죠. 아, 예, 예, 예. 속건이 있죠. 맞아요. 예. 하지만 어쨌든 이 병력이 피하느라고 올라가면은 네, 멀티 그냥 깨는 거죠. 올라갔어요. 여기 네. 확인했죠. 예, 디팔러 바운드 선언이 지금 없어요. 예, 뭐랑 안 가지고 엉뚱한 것을 몰고 왔네요.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저쪽 쪽 파괴당하면은 마지막으로 그렇죠. 완전히 유치되는 거예요. 예. 이제 멀티 확인했고 아 이게 언제부터 돌아갔을까 지금 체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벤틀에 부딪히. 아까 머린 메딕 병력도 병력이지만 마젠 선수에게 필요한 거는 저 배스를 줄여줄 수 있는 플레이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예, 디팔러와 소스로커 저글링 꾸려가지고 지금은 저 네시 쪽에 있는 테란의 중립 확장기지, 네시 쪽이 맞죠? 네시 쪽에 있는 테란의 중립 확장기지 쪽을 노려봄직 하고요. 예, 네. 자, 마지막 누가 예. 좋아요. 아, 제 2의 멀티 지역을 마지막 선수가 어떻게든 좀 견제를 좀 들어갔으면은. 자원에 좀 목말라가지고 허겁지겁 조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조급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배틀도 이제 유지하는 예. 가운데 예. 예, 이쪽 전선 굳히고 그 다음에 테스 쪽에 있는 적의 그 중립 확장 기지를 한번 파괴를 해주게 되면 거기는 공포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공이 방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건너가는데 건너가는데 지금 저 탱크를 시즌모드 빨리 풀고 좀 당겨서 내시도 가만히 냅둘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알고 있지만 지금 내버려두는 거예요. 알고 네.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예. 이렇게 떨어지고 10시 지역이 다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예. 선수 예. 현재까지 발빠르게 움직여준 쪽이 뭐 양 선수 맞습니다만 김동건 선수도 발빠르게 움직여줬는데 지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어들어오는 마지막 선수 교전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가 모든 상태 배틀. 네. 플레이그 꾸준하게 뿌려주면 저글링으로도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플레이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활발하게 진출하는 명력을 좀 묶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는 가운데 어쨌든 전술적으로 지금은 뭐 소수 저글링이라도 내 쪽에서 생산된 소수 저글링이라도 이쪽 지역을 디팔러와 함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공략 그쵸. 가능하거든요. 예. SCV 붙이려고 그러는데 이 베럭스 못 차리고 있네요. 위치 때문에 네. 예,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어요. 네. 자, 어쨌든 간 또 예, 예. 자, 일단 드래프트 그대가 버리고 올라가는데요. 이거 지금 떨고 있다. 오른쪽에서 시선을 좀 끌었을 때 디라스리 운영이 됐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플레이인데 같은 동선에 머리맨의 경력이 있고 그 위로 드랍집이 올라가게 되니까 예. 잡히게 된 거예요. 네. 얼마나 더스트카가 굉장히 좋고 말해요. 네. 걱정도 되고요. 예. 자, 여기는 이제 자 승격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만 선수 장벽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예, 럭커 둘, 예, 럭커 둘만 들어가도 여기에서 정말 예, 해처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네. 다칠지언정. 여기는 살리는 것이 좋죠. 좋죠. 예, 드랍식도 잡았는데 여기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조은식 쪽에 다시 해처리가 펼치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김동원 선수가 뇌수직의 병력을 보면서 타격이 않은 생각이면은 차라리 예. 체력이 많이 빠진 사이언스벳을 두기를 보내서 방사능 컨트롤러를 잡아주는 플레이가 가능해요. 네. 예. 근데 빨개 가지고 이거 네. 뮤트하만 네.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어? 네. 예. 리페어 위치인데요, 일단. 처리하려고요? 예. 안 붙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네. 자, 다시, 예, 꾸준하게, 다시 아주 원정길을 멀리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예, 멀리 가는 쪽 하다가도 지금은 확장 지역도 확보를 할 겸 이쪽 지역으로 그냥 가네요. 자, 동선 방위로? 네. 그니까 이 병력을 이끌고 지금 이쪽 지역보다는 자신의 위협적인 그러니까 내시쪽 확장 기지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좀 시간상으로 좀 더 단축되는 더 효율적인 그 시간 활용이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자, 예. 숫자가 내기면은 충분히 내시 지역은 파괴할 수가 있는데 계속 자원을 철저하게 좀 내버려둘 필요성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네. 고기를 내버려두고 예, 약간은 의문이네요. 예. 스캠프를 뭐 다 할 텐데 그럼 키워도 되고 자 이렇게 이래졌습니다. 네. 예, 너무 많아서. 예. 마재훈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떨떠네요. 네. 일단 부담이 저것만 예. 많이 해결되다면 마재훈 선수 입장에서 헌신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예. 네, 헌신 소리. 네, 예, 다크소 이래 되고 그냥 플레이그는 아니고요. 네, 아, 마재훈 선수 이상하게 병력 조합이 잘 안 나오고 예. 있어요. 비급해요. 예, 계속 끊기고 있고 저글링과 저글링 디팔러 보이는 거 보니까 울트라 리스크 케이번 이제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병력이 없어서 또 밀릴 수 있다라는 가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전 선수. 시간이 필요하죠. 예. 마전 선수에게는요. 예. 다크솜 한 차례 또다시 플레이그까지 뿌려주고요. 플레이그, 다크솜, 저글링, 돌격 이런 걸로 한방 병력들 잡아내고 야 2시, 4시는 내버려 2시 네. 네. 게임드랍 5시 쪽에 있는 배수도 움직여줄 필요성이 너무 있거든요. 네. 마다가 많이 타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안 되면 4시. 예, 아니면 네. 리페어를 해서 지금은 합류를 시켜야죠. 그러면은 센터에서 계속 이득을 보면서 멀티를 못해도 한두 군데는 파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텐데. 벌써 밥을 먹어 되게 많을 텐데요. 예. 김동건 선수가 약간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배틀 네. 움직여줘야 돼요. 예. 아, 아까운데요. 예.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뮤탈스의 원샷 원킬을 당할 거라고. 와! 요거를, 야! 대박이 터지네요. 예! 예. 정말 대박인데요. 예. 살려냈습니다, 많이.
시간 자꾸 주면 안 됩니다. 배틀 있을 때 배틀 있는 걸로 이득 봐야지. 저렇게 이제 숨겨놓고 잊어버리면은 여기도 해결된 모양인데요? 예, 해결됐죠. 예. 이게 지금 병력의 공백기이고 깨트린 일이 거의 안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와, 어떻게? 아! 야! 배틀! 배틀! 야! 보이시죠? 예. 장렬히 전사했네요. 네. 히어로급의 아주 화력을 펼쳤어요. 이게 깨트리지 안 나올 때 배틀로 이득을 계속 보면서 어디 한 군데 밀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있는 배틀 다 리페어가지고 리페어해가지고 이쪽으로 보강하는 말이죠. 제일 배틀 아직도 들어오겠다.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움직이고 여기. 네. 지금은 고칠 필요도 없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울트라가 나와버리고 네, 울트라가 아, 나올 때까지 너무 지금 뭐 울트라가 아직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어 아 울트라 예. 모아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예. 플레이그 모든 병력인 줄 알고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서 싸웠는데 새로 보강된 그 바이오닉 병력이었고요. 예. 네, 또 다시 울트라가 없거든요. 한순간 게스리지 조금 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든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뭐 사실 김동건 선수가 마정 선수의 앞마당을 노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노렸으면은 아이고 이제 아 오늘 이제서야 순간 시대네요. 네. 자 지금 길을 탄 속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앞마당을 네. 확실히 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확실히 밀어버려야 돼요. 네. 자 들어오면은 잡아먹겠다 생각입니다. 디팔러까지 합류됐고요. 근데 배틀이 예, 리페어가 돼서 보강이 되면은 저 서있는 예. 울트라들 다 이리 한 번씩 맞고 시작을 합니다. 자 네. 드론 컨슘하고 예. 닥터 빼줘야죠. 우선은 빼줘야죠. 네. 뒤로 보이세요. 뒤로 보이세요. 네. 위에서 저글링이 덮치고 저글링과 디팔러가 덮치고 앞쪽에서는 네, 울트라와 디팔러 다크섬이 이렇게 덮쳐야 되는데 지금 꼬였어요. 예. 예. 네. 손이 마주쳐야 손이 나는데 네. 아, 아니. 아, 손이 마주쳐야 손뼉소리가 나는데 예.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딱 뒤로 물러나고 머리띠를 공략을 해도 돼요. 딱 그렇죠. 머리띠를 공략하게 되면은 예. 저글은 배가 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지금 리페어하는 컨트롤 때문에 탱크를 깔지 못합니다. 디펜시브 매트릭스 예, 이레데이트 걸고 그 다음에 디펜시브 매트릭스 사용하고 이러면은 저 울트라도 보장 못하기 생명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예, 예 저그 입장에서도 긴장되죠. 게다가 은근슬쩍 테란이 멀티 하나 가서 늘었어요. 8시 예, 그리고 7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울트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김동건 선수도 지금 간지럽게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치고 있는 병력이 충분합니다. 어디 한 번 세게 때려야죠. 예, 세게 때릴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멀티 유지하면서 병력만 갉아 먹어줘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멀티 출격합니다. 그래서 완전 선수로 8시를 타겟으로 하고 데스티네이션이 바로 8시였습니다. 자, 스펙트 바로 버커로. 자, 스킨 버커. 야, 울트라 내주고. 여기 병력 쓰는데요. 병력 쓰는데요. 맞혔어요. 네. 병력이 가까워. 낭비였습니다. 낭비. 그리고 네. 발견하고. 울트라를 소비하면서도 난전을 지금 못하게 되면은 결국 테란의 멀티가 이 정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럭도 풀로 돌아가고 탱크도 꾸준하게 모이고 배틀도 계속 나오거든요. 네. 마지막 선수 네. 1시까지 가야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지날수록 배틀이 가장 무서운 유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공산 방협이 되어 있는 병력들입니다. 김동건 선수 병력. 네. 방협 SB 마전 선수로 울트라를 듣고 꾸준하게 모아주면서 예. 병력이 완전히 센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병력이 갖춰졌을 때 디팔로와 함께 일본 그냥 싹 나가는 플레이가 풀해요. 어중간하게 자꾸 중간에 끊어먹히게 되면은 센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자, 네이 쪽으로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바로 백스레이입니다. 예, 벙커 위쪽에 그냥 이래도 묻은 그 배틀이 떠있으니까 저분이 한순간에 그냥 벙커 모양대로 죽었고요. 예. 진작에 네, 좀 흐름을 많이 놓쳤는데요. 마지막 선수가 네, 예. 지금 저 방사능 플레이가 네이쪽 일꾼으로 가도 돼요. 거기 위에 둥둥 떠 있어도 됩니다. 여기 떨어지겠죠. 네. 어이 플레이그.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김동건 선수가 타격하면 어쨌든 멀티를 따라갔으니까 울트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쌓이는 건 배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건 방사능뿐이다 보니까 예. 마나는 선수가 예. 딱 제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네요. 예. 마나는 차오르니까요. 곰 1업이에요. 게다가 이제 아직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후드라피 예. 이것도 많은데요. 예. 본진 같은데요. 머리 위로 봤어요. 한 대 원더 원더 예.
3명. 근데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정은이 한번 돌리는 것도 결국 그동안에 이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울타라는 따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체력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난정이 안 되고 지금 제대로 이제 유효적절하게 권장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지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득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 지금 마지원 선수가 그 자원적인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베스트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울타라고 못 뽑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빡빡할 것 같아요. 미네랄이 굉장히 빡빡할 것 같아요. 아, 예, 다크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울타라 죽었고요. 또 디팔레의 1-1. 저기 지울 수 있겠는데 잘못하면은요. 예, 충분히 뭐 가능하죠. 이쪽 화성인지 깰 수 있고요. 밀고 들어옵니다. 김동건 선수 마지은 선수에게 밀고 들어오십니다. 아, 울트라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네, 정은이 숫자는 꽤 되는데 울트라가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요. 다구성 잘 뿌려졌네요. 네, 요거가 네. 만약에 이걸 죽이고 들어오면 그냥 다 묻어있는데 잡아먹는 다구성이 아주 길 따라 잘 뿌려져가지고 예. 네, 뒷전에 있는 탱크는 지금 다 녹였고요. 네. 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저쪽 병력, 이쪽 병력을 제거해주고 디팔로와 함께 멀티적으로 공격을 가해줘. 마지막 네. 선수는요. 그렇죠? 네. 멀티 이쪽은 반드시 밀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자신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확장 기지라고 볼 수 있는 11시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예. 다 밀어야 돼요. 깨끗하게 밀어야 돼요. 마지막 선수가 아들을 업을 해줬어요. 예. 아, 예. 동시에 여유가 된다면, 된다면은 디팔로와 함께 소수의 병력으로 4시까지 공략이 가능하다면. 네.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뒷길이 또 뚫렸기 때문에 이쪽 커맨드 센터 지나쳐서, 네, 본진 안쪽까지 지금, 병력을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김동건 선수는 8시를 지키면서 4시를 치던 지금 그 마녀 선수 배고프거든요? 아, 근데 저 지금, 김동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머리 매직 병력보다도, 예. 액틸이 더 껄스럽네요. 네. 3, 4번 됐습니다. 3, 4번. 네, 예, 인동에서 녹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립 확장기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병력들 배치를 해 놓으면 됩니다. 이래리, 활용하면 되고요. 아, 네, 그것처럼 네. 배치를 동시에 눈치 여기저기 떠서, 이렇게 예. 해주고 있다. 아, 네. 무조건 경쟁하는 타이밍이 이미 미네랄 바닥이에요. 여기 네. 다운 다 퍼먹었고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게 해처리 하나, 중요한 가스 확장기지를 하나 깼기 때문에, 계속 이래리만 활용을 하면서,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한번 들었다 놨던 그 확장기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미네랄 확장기지, 이 두 개만 지켜도 테란이 이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자, 플레이그 부트박 이래서, 이제, 예. 배트 처리반. 네. 오케이? 나머지 배트들 어디 혹시 있습니까? 찍어봐주시겠어요? 중간에 지나가다가 좀 잡혔는데요? 배트들이 잡혔는데요? 예, 잡혔어요. 예. 자, 이거 그러면 혹시 큰 변수가 될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 네. 예. 다치고 있는 병력의 규모가. 덩어리가. 예, 덩어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안 움직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건물 끼고. 네. 그렇지만 간간이 날리면서.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이제 두 개의 멀티를 돌릴 수 있는 쪽이라서, 그러니까 저그는 이 병력 지금 있는 지상 병력으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 테라는 어쨌든 가까이서 버티기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네. 자, 지금 풀었는데요. 디파가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디파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아, 예. 다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우트를 캐버치 쭉을 그만뒀고요. 초다치 두둥두둥 떨어진 병력들. 김동건 선수가 확실히 이제는 승부점을 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멀티 없고 상대 멀티 없고 나는 멀티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이긴다 하니까 저 포지션에서 안 벗어나고 드랍팀으로만 이득을 보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원 선수 배가 고파요. 배가 몸이 고파요. 네. 김동건 선수 지금 울트라가 이 시세도 불구하고 건물만 시프트 눌러서 감격책을 눌러주고 있어요. 예. 예. 이제 그 배틀 안 잡히고 그 다음에 드랍팀 계속 쓸 수 있기 위해서 타이어 깼고요. 그렇죠. 예. 울트라 이렇게 한번 깼고요. 예. 아, 건물을 다시 마지원 선수가 건물을 다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쪽 확장기지 그리고 4시 쪽 남아있는 확장기지 저 자원을 바탕으로 최대한 모아서 울트라의 체력과 그 다음에 이제 디팔러의 다크스웜 그리고 제 저글링의 기습 이걸로 지금은 병력을 계속 잘라먹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 예. 펜슬을 왜 한 가지 갈까요? 그러니까 자원이 굉장히 예, 빡빡한 거예요. 예, 울트라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저글링은 무의미하거든요. 예. 많이 밟고 시작하네요. 많이 떨었어요. 자, 올라가는 길목을 또 끌어주고 있는 마지원 네. 선수긴 합니다. 자, 하지만 김동건 선수는 생산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네, 뒤쪽에도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울트라가 이 왼쪽으로 오다가는 또 다 잡히겠는데요. 네. 오른쪽으로 오다가는 이차가 예. 많이 어려웠던데요. 네. 그리고 이쪽 확장 기지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신없는 두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얼마만큼 버티느냐. 근데 이 덩어리가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두 벙커. 두 벙커. 예. 그렇죠. 디파서 다크소에 흔들리지 않으면 사실 마정 선수는 지금 전투를 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근데 울트라 뽑고 한정된 자원에서 울트라 뽑고 스커지도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디팔러 뽑기가 너무나도 빡빡하기 때문에 네. 병력이 또 아, 디팔러가 좀 필요한 타이밍에는 스커지가 있고 스커지가 필요한 타이밍에는 아, 또 디팔러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이 맛있게 식사를 다 지어놓고 네. 먹질 못하고 있는 마지원 선수고요. 아, 네. 김동건 선수가 예. 무집 있는데요. 일부러 네이지 지역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부러 안 가요. 자 네. 올라갑니다. 김동건 선수가 마지원 선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3차원 경력밖에 네. 올라오면서 김보건 선수 네, 탱크. 롤러코스터 다음 선수인 것인가? 예, 탱크가 한 번도 내지를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본진 쪽으로 와서 아, 밀어버리려고 하고 있네요. 그레이가 네. 무슨 병력이 좀 속도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세기세요. 네, 병력이 지구를 네. 김보건 선수의 넥스 실수의 폭발이다. 롤러코스터 타고 하양세를 한용없이 걸었어. 네. 김동건 선수가 이제 상승 목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성적상으로도 롤러코스터고 그리고 경기 내용상으로도 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이런 아주 활발한 움직임들 보여주는 선수가 이 김동건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34분 37초만에 틀만으로 대여섯 끝에 경기를 김동건 선수가 통상 세 번째 우리 3회 연설에서 진출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동건 선수가 오늘 경기에 왠지 자신이 자연의 구대지점을 5구대 이상 지나가게끔 그런 후반 운영이 좀 자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좀 듣고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동건 선수 그래서 그동안 부러워했던 허영모, 이성은 송병호 선수 이어서 네 번째 삼성전자 칸에 전사가 됐고요. 예. 이런 것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김동건 선수가 이것을 활용을 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상승 대회를 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 선수가 진짜 계속해서 연승을 하는 만한 대중도 있는 선수거든요. 예, 자 그래서 독하죠. 이 김윤환 선수와 서기수 선수 이렇게 예, 실수해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마재훈 선수의 패머리스가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마재훈 선수는 최종전에서 경기를 펼치고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는 e스포츠의 대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끊긴다면 연승이라는 거, 연속 진출이라는 건 끊기게 되는 것은 앞으로 안 나오는 기회입니다. 3시에는 패자 벌전 김윤환 선수와 서기수 선수의 경기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